10년 연기 차이나요. 맞아요. 살살 좀 부탁드려요. 네. 아 진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최선을 서울 동대문구 답신리동에 조진 복싱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우 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해가지고 홍보 차원이나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홍보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싱 이제 아마추어 선수로 17년 정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경력도 있고요. 전국체전에서 3등만 6번 했습니다. 스파링은 솔직히 저는 뭐 누가 이기고 지고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매미킴TV 김동현입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어마무시한 대단한 선수가 와 계십니다. 자, 일단은 이 선수분께 소개를 묻기 전에 신종훈 관장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자, 어떤 분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데리고 오신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 김진우 선수는 인천시청에서 같은 선수 생활을 활동했고 선후배 사이. 제가 딱 봐도 체격이 저랑 거의 비슷해요. 맞습니다. 복싱 선수치고는 엄청난 중량급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헤비급. 선수할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네. 살 찌신 거예요? 아니, 계속 헤비급이었습니다. 와, 저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관상이 엄청 세! 복싱도 세고 힘도 센 관상이에요. 저도 가끔 김동현 관장님 비슷 네. 닮았다고. 아, 그쪽은.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유튜브로는 디테일의 일부 복싱. 디테일의 태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이름으로. 일단은 태, 아, 네.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 아, 채널 이름 단순하게 바꾸세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바꾸시고. 일단 디테일의 일본 복싱. 일본 복싱.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좀 체육관이 좀 많이 어려워서 여기 좀 홍보 차원으로 오기도 했고 김동현 관장님이 좀 스파링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아. 네.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되신가요? 7월 달에 시합하긴 했었는데. 아, 현역이시네. 근데 현역인데. 아, 저 지금 나이가 40 넘은 아이씨를 뜯어들 팔려고 오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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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이가 혹시? 저는 31살입니다. 아, 한창이다. 31살 때 아미르 사돌라 제가 싸우던 네이티 디아즈 이때 싸울 때가 31살 때. 10년 연기 차이나요. 맞아요. 살살 좀 부탁드려요. 아,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파링 룰. 혹시 원하시는 룰이 있습니까? 복싱으로 일단 복싱 하고 복싱 3분? 네, 3분. 몇 3분, 라운드? 3분 2회전? 2회전 하고 그 다음에 MMA 한번 MMA? 한번 해보고 싶어요. MMA? 경험 해보고 괜찮으면 여기 튼 센터권 등록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가볍게 몸 푸시고 바로 네. 하는 걸로.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예. 자, 부상 안 당. 오케이. 네. 박스. 우와. 뭐야? 내 몸 풀었죠?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못 들어. 아니, 안 맞는 스타일이야. 못 들어가 있어. 에이. 자, 풀어. 박스.
그래, 브레이크 해주는 게 나아요? 원래는 하는 게 일반 네.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30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아, 확실히 크다. 오, 스파이 오던 사람 중에 제일 크니까 확실히 길다. 와, 거인이랑 붙는다? 엄청 커 보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시합을 뛰면서 크다라는 생각을 몇 명 없었거든요. 김동현 관장님도 되게 커 보였어요. 근데 저보다 한 수 위신 것 같아요. 자, 일어나서! 자, 파이팅! 우와! 우와! 와, 제가 레 앞손이랑 뒤로 얼굴 뒤로 빠지시는 거 빼는 거. 아, 이거는 얼굴은 내가 못 때리겠다. 얼굴 때리면 내가 크게 맞겠다 해서 배를 위주로 많이 때렸어요. 사장님 빨리 오세요. MMA. 아, MMA요? 네, 빨리 와요. MMA. 자, MMA. 같은 조건, 같은 조건. 뭐 똑같은데. 아니, 복싱 8회전실 하시는 분들이 아, 힘들어. 자, MMA 룰로 3번 다시 누르시면 돼요. 아, 3번이네요. 오케이. 자, MMA 룰. 시작.
힘이 세. 이봐. 힘이 세졌네. 힘 진짜 세. 매미킴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되게 저도 힘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힘을 못 쓸 정도로 못 들겠더라고요. 사실 저 스파이 하면서 약간 나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다라는 느낌이 길면서 네, 카운터하고 네, 어설프게 중간에 들어갔다가 바로 맞을 뻔했잖아. 너무 잘하시고 서로 그냥 맛있는 게임? 카운터끼리 만나니까 재밌었습니다. 허튼 공격을 못해. 압박을 하시니까 계속 들어오시는데 와 이거 엄청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 한참 선수 했으면 제가 모셔서 맨날 같이 운동하면서 서로 발전하려고 내가 찾아가서 배울 것 같아서 더 자주 오겠습니다. 이제 자주 안 하셔도 돼요. 유튜브 촬영할 때 오시면 돼요. 손 알 나갔다니까 여기 아까 맞은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다 관장이잖아요. 네. 청담역에 신종원 복식클럽 네. 운영하고 계시고 조진복싱. 네. 네, 조진복싱. 조가 왜 들어요? 조는 원래는 다른 분이 했을 때 그분 조씨였어가지고 네. 조짐이었다가 안 바꾼 이유는 그냥 운동을 내가 줘주겠다. 아, 오늘 여기 운동 조직이다. 아, 이런 의미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다른 척과 우리 척과 뭐가 좀 다르다 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유튜브도 디테일 1분 복싱. 지하철입니까? 네, 지하철이 다심리역 쪽에. 다심리역 몇 분 거리입니까?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려요. 굉장히 솔직하다. 네, 10분. 거의 뭐 3분 거리, 몇 분 거리입니까? 청담역 13분. 그렇게. 압구정역도 1분이거든요. 압구정에서 체육관 운영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이걸 계기로 저나 저희 선수가 또 가서 배우러 가고 중량급 선수들 파트너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종원 과장님 채널 있죠? 네네. 저는 신종원 복싱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 구독이 좋아요. 디테일의 1분 복싱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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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킴 TV에 출연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기회로 저희 유튜브나 체육관이 또 저희 체육관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관들도 더 활성화, 복싱이 더 인기 종목이 될 수 있도록